김대희 어떻게 할까요? 망설입니다. 한 명 가볍게 해주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고사 선수는 2, 3월 최고의 선수였고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슛! 로빈 슛! 골대 맞고 나왔는데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이것을 발리로 꽂아넣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재훈 선수 올 시즌 2호 골이 터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와. 골문을 수차례 두드렸던 정재희가 골문을 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야, 이게 로빈이 슛이 심상민의 중장거리 패스가 통했고요. 대단합니다. 아, 인천 수비진이 뒷공간을 내줬어요. 라인을 높게 잡고 있었는데 정재희의 침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야,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이거를 감각적... 아, 이게요, 슈팅이 아니라 지금 김동민이 클리어하는 것이 그쵸? 김동민이 걷어낸 게 지금 차라리 더 세게 걷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골대 맞고 나오면서 네, 이런 행운이 어떻게 보면 따랐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요,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을 다시 가로채가는 모세스. 야, 모세스 오늘은 달라요. 연결을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넘어왔어요. 정재희가 달립니다. 정재희 어떻게 할까요? 망설입니다. 한 명 가볍게 해주면서 정재희 슛! 정재희! 정재희 어떻게 할까요? 망설입니다. 한 명 가볍게 해주면서 정재희 슛! 정재희! 버렸습니다. 정재희가 수비 사이도 뚫어버리고 골문을 뚫어버리겠다는 슈팅이었어요. 사법골 오늘만 두 골을 터뜨리는 정재희 2대0이 됩니다. 와, 순식간에 이거는 사실 모세스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세스가 일단은 중원에서 볼을 빼앗아서 연결한 것이 역습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됐고 이거죠. 자, 사실 모세스가 볼이 길지 않았을까 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자, 흔들어 놓고 수비수들 앞에 있었지만 뚫어버립니다. 이게 각이 쉬운 각이 아닌데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때려버린 슈팅인데요. 정재희 와, 대단합니다. 야, 순식간에 2대 0이 됐습니다. 와, 웬일입니까. 김기동 감독도 아주 좋아합니다. 와, 사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골 터뜨린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 골 넣고 나서 경기 내내 후반전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셨나요? 일단 두 골 넣어서 좋은 건 맞는데 이제 팀이 이겨야 되니까 좀 끝까지 집중하고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아, 전반전에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네, 후반 들어서도 분명히 득점을 기록하면 헤트트릭이니까 좀 욕심이 있었을 텐데 헤트트릭에 대한 욕심보다는 오히려 좀 도움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헤트트릭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까? 아,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요. 있었는데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양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에서의 그 반응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딱 맞고 나올 걸 좀 예상을 했었나요? 그 김동민 선수가 찼을 때 이거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 궤적이 골대 맞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게 제 앞에 떨어져가지고 네, 골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페이크 동작 이후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슈팅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딱 제쳐놨을 때 아, 이거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냥 얼굴 꼬는 얼굴 보고 네, 강하게 차라고 생각하고 찼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도 사실 후반에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네, 많은 슈팅을 기록했는데 네, 아,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네, 저번 주에 진짜 하나 들어갈 것 같았는데 한 골이 진짜 안 터져가지고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 네, 오늘 그걸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좀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공격 포인트 10개 정도 하고 싶다고 했고 선발로 한 20경기 정도 뛰고 싶다 했는데 네, 지금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4포인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0개 넘길 수 있으면 네, 최대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잘라낸 것이 슈팅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박승 선수였거든요. 예. 어쨌든 박승 선수에게 경기의 좀 내적인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 걸 좀 팬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두 골로 정재희 선수도 잘했지만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언성 히어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경기에서 저희가 박